네, 안녕하세요. 이인TV입니다. 오늘도 뭐 시간에 미국 선물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내일도 또 추가로 지수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꺾어질 때까지는 계속 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종합주가지수가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상승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주식이 생각외로 지금 미국 대선 대선과 겹치면서 아주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최고점 2,60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잠깐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재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주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수익도 낸 종목 두 종목이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을 언급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핸드폰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문자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시간에 상한가 친 거를 자기들이 내일 급등 종목 발굴한 것처럼 해가지고 문자가 많이 와요. 오늘은 BC월드 제약하고 한국 유니온 제약이 문자가 왔는데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종목은 똑같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시간에 상한가층 보고서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급등을 하니까 꼭 급등주를 발굴한 것처럼 이게 느껴지거든요. 잘못하면 아주 딱 속아 넘어가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문자를 받고서로 현혹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BC월드 제약. 오늘 낮에 방송해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BC월드 제약은 제가 18,000원대 오면은 무조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수익이 나고 있죠. 네, 18,000원만 찍으면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에만 해도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23,000원, 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수익을 계속 줬죠. 네, 18,000원대만 잡으면 수익을 계속 줬는데 오늘 1,250원이나 올라가지고 2,6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 또 상한가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22,000원 이상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보통 시간에 상한가 친 거는 급등이 나오고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절반 매도를 하고 추가로 상승하면 보유하고 힘없이 빠진다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호재가 떠도 아직까지는 25,000원을 돌파해가지고 강력하게 날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C월드 제약은 아주 안심 종목도 아니지만 준 안심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준 안심 종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음을 놓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 제약바이오주는 준 안심 종목만 되더라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18,000원에 조금 더 빠진다면 바로 안심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안 갖고 매수가 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네, 매수를 할 때마다 계속 수익을 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 제약, 한국 유니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4,000원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먹은 종목인데 상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5,000원까지 24,000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또 14,000원까지 또 왔었죠. 근데 매수 타겟에 또 들어온 거죠. 저도 잡았으면 제가 매수 타겟에 들어오면 항상 매수를 하라겠죠. 다시 또 고점까지 갔습니다. 또 25,000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14,000원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고 16,000원대에서 하방 경주를 보였어요. 보이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21%나 올랐네요. 2만 900원에 마감했는데도 또 시간의 상한가를 줬기 때문에
내일은 뭐 다시 또 네, 2만 4, 5천 원 고점까지 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6,000원 때부터 네, 만약에 분할 매수 들어갔다면 또 수익이 또뭐세 번째나 크게 네, 주는 경우죠. 네, 한국 유니온 제약은 네, BC월드 제약만큼의 네, 안심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불과 1년밖에 안된그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이 네, 12,000원. 네, 한 12,000원 선이기 때문에 물론 3월 달 폭락장에는 더 빠졌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2,0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4,000원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겠던 겁니다. 19,000원, 2만 원 가까이 네, 등록이 됐던 종목이라 등록가보다 14,000원이면 네, 저렴하죠. 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따로 주고 여러 가지로 네,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준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14,000원까지 안 오고 비록 네, 큰 수익을 줬는데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네, 관심 종목에 심어두고 때가 왔을 때 접근을 하면은 네, 수익을 크게 준다겠죠. 그 가지도 않는 HLB나 네, 다른 종목에 여러분들이 목매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따끈따끈하게 좋은 주식을 사면은 네, 수익을 크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보다는 네, 이런 종목이 훨씬 좋은 겁니다. 요즘에는 시간의 상학 같은 걸안 봐도 네, 알아요. 문자 온거 보면 알거든요. 문자가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그 종목 거기 종목이 써 있잖아요. 급등주. 네, 급등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이 써있는데 보면 다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친 거예요. 그 문자 오는 데마다 종목이 똑같아요. 추천 종목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네, 여러 군데, 하루에만 다섯 군데는 오는 것 같은데 보면 거의 다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서로, 종목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에 거래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하는 분들.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죠. 완전 쪽집게 같죠. 찍는 거마다 그 다음날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네. 쪽집게 같으니까 잘못하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당하는 거고, 주식도 모르면 당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하면, 네, 당하지는 않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고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모르고 하면은 실패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물론 뭐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정신만 차리고 대응을 하면은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고 주식에서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모르고 하면 도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식 투자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강원도 강원랜드 갈때그 투자하러 간다고 하나요? 거기 투자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도박하러 간다고 하지, 노름하러, 네, 베팅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주식은 노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모르면은 네,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하면은 도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때 네, 알고 할때그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헷지는 확실할 때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정쩡한테 잘못 들어가면 손실보기 때문에 확실할 때만 네, 들어갈 거거든요. 뭐 2, 3월달에 폭락장처럼 그런 장이 만약에 온다면은 네, 그때 아주 대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네,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모르고 또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확실할 때만 제가 카톡을 드릴 테니까 네, 그때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때 들어가야지. 모를 때 들어가면 하루에도 네, 100만 원만 사도 뭐 하루에 뭐한 70만 원도 까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 때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세 가지만 할줄 알면은 네, 수익 내는데 지장이 없다겠죠.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종목을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그 세 가지만 할줄알면은여러분들이주식에서수익내는데는크게어려움이없습니다그셋중에하나를못해도네지장이있는거예요지장이종목을풀줄모르고여러분들이아무리기다려봐야소용없습니다오래기다릴수록손해예요오래기다릴수록대박이나오지않습니다우리바이오나 KPS 생명과같이기다린다고대박이오는게아니에요그게올라갈종목네그런종목을사놓고기다려야지대박이오는거지아내려가는종목있죠네예전에신라젠이나엘리시미스나이런거그런종목사놓고기다리면은몇배먹는게아니라네몇배까먹고네또잘못하면거래정지당하고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기다린다고대수가아니고알고기다려야돼요네비중조절도마찬가지입니다비중조절이뭡니까좀빠지면은추가매수하라고비중을조절하는거거든요근데추가매수할종목이아닌데추가매수했다그러면손실품만더커지고네일만더벌려놓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종목보는게얼마나중요한지네알아야됩니다아종목을아무리잘봐도여러분들이또비중조절을안하고또한방에몰빵해버리면은조금빠지면또심리에서지게돼있어요그래서비중조절이중요한겁니다그리고또며칠기다려봐가지고안올라간다고또매도하고그러면은또다른종목사면금방갈것같지만막상들어가봐도네쉽게가지를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자주갈아탄다고좋은게아니고아믿고네믿고매수를했으면아진등함지기다리는게좋습니다네운이좀따라주면빨리올라가는거고그렇지않으면좀늦게가는거예요우리바이오하고그서현템배틀봐봐요늦게갔어도대박을주잖아요5, 6개월동안꼼짝안하고있다가어느날갑자기네급등이나오는겁니다네다음주토요일날네21일날네오프라인교육이있습니다아요번달까지이벤트기간이라겠죠네관심있는분들은네문의를하시고또리딩도운영하고있으니까근데혼자잘안되시는분은아문의를하시면됩니다교육받으시면은3개월동안네종목을제가드려요무료로드리기때문에아교육비는빼고도남기때문에네걱정은안해도됩니다아지나고나면뭐거의공짜로교육을받는다생각하면맞을거예요그리고하락장이많이온다그러면또헷지를또네수익을또내주기때문에아여러분들이크게걱정은안해도됩니다아헷지는교육받으신분하고네리딩받는분만아헷지를받을수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아교육받으시면교육만받아도계속네서비스를받을수가있기때문에아여러모로네유리합니다네문의하실때는카톡으로하면또그카톡도용네도용해가지고장난치는사람이있기때문에하지마시고아전화로직접하시든가네문자로하시든가전화로하시는게좋습니다카톡을할때는꼭확인을하고해야됩니다그잘못하면딴사람하고카톡을하게돼요제카톡을도용해가지고하는사람들이한두명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그 EMTV 치면제가나오는게아니고딴사람이나와버려요제사진까지도용해가지고카톡아이디까지그비슷하게해가지고앞자만틀리게해가지고도용을했어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그냥카톡만주고받으면네속아넘어가기쉽기때문에전화로제목소리를확인하고전화는도용을못하잖아요전화번호는직접전화를하신다음에상담을하셔야됩니다네교육하고리딩안해도좋으니까뭐종목상담도좋고네여러가지뭐다른상담도좋으니까궁금한점이있으면문의를하세요네오늘방송이만마치겠습니다오늘도좋은하루네되시길바라면서네이만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